나 오늘 섭외가 하나 들어왔어요. 또 무슨 섭외인가 했더니 그 광고 계획사인가? 그쪽에서 신규 예능을 한대. 근데 나는 솔로 지역처럼 50대 아저씨랑 두서나는 예능이래.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50대 아저씨들이랑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야 되나 이래가지고 아 예 이러고 전화 끊었어요. 나 잘했지. 아 MC? 아, 그러면 인정. 그러면 완전 인정. 이게 오늘 비가 와서 불이 잘 붙으려나? 우와! 불이 너무 잘 붙는다. 비가 오니까 이렇게 또 앞마당에서 불 붙이면서 노니까 감성이 너무 좋네요. 이거 2차전 넣는 건가? 어머! 어머!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이렇게 하는 건 맞겠죠? 근데 숯이 너무 많다 생각보다. 아 여러분 지금 불이 너무 딱 좋은데요? 불이 기가 막힙니다. 어 냄새 엄청 죽이는데? 자 원양불고기 완전 냄새가 미쳤어요. 아니 근데 고기가 되게 잘 지네. 야, 야 이거지. 야 미쳤다 미쳤어. 오 이거 보세요. 나 어떡하면 좋아. 에이, 너무 좋아. 너무 좋다. 오 이거 뭐야. 우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오호. 어 이제 익은 거 같은데. 전라도 광주에 가면은 떡갈비? 그거랑 너무 비슷한데? 아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아 왠지. 야 지기네. 숨 미쳤다 미쳤다. 겁나 맛있네. 원양불고기를 이렇게 먹는 이유를 왠지 이렇게 먹는 이유를 알겠어요. 숯불향이 확 나면서 침샘 자극이라고 해야 되나? 사람 미치게 합니다. 됐다 이제 먹자. 완전 잘 익었어요. 요렇게. 와, 이게 원양불고기구나. 되게 부드럽다. 달짝지근한 게 너무 맛있는데? 저 원래 외국산 고기에 대한 편견이 좀 있었거든요. 맛있네. 한우 못지않게 맛있긴 한데? 저는 쌈장을 갈치젓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. 달짝지근한 양념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. 이거 원래 어디서부터 이렇게 유명했어요? 와, 이거는 신세계다. 맥도날드에서 먹었던 불고기 버거 있잖아요. 그 달달함이에요. 근데 걔보다 한 100배 더 맛있어요. 이거는 무조건 술안주 아닌가? 아 여기에다가 밥보다는 개인적으로 냉면을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그게 왜 못 말한다. 와 미쳤다 이거는. 야 이거 순식간에 다 먹었어 한 판. 한 판 더 먹자. 와! 어! 어! 이거 안 돼! 아! 내 거! 어머, 이거 안 돼! 이거 끊어졌어! 끊어졌어! 이거 안 돼! 오 마이 갓! 아, 이거 어떡하면 좋아. 두 번째 판 갑니다! 어, 먹겠다는 의지 너무 대단해. 아 원양불고기 미쳤어. 이렇게 맛있었다고요? 그러면 이게 몇 그램이지? 헉, 여러분 이거 400g인데 나 400g 먹었는데 간에 기별이 없어요. 헉, 실화예요?
어머, 나 어떡해. 나 이렇게 잘 먹었어요? 근데 얘는 그 정도로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어가지고. 와, 이거 진짜 혁명이다, 혁명. 오, 어머, 얘 어떡해. 우와, 진짜 미쳤다리. 근데 제가 진짜 맛있게 먹는 방법이 하나 또 있긴 한데, 얘를 털어줘, 이렇게. 그러면은 밑에 이런 육즙이 떨어져가지고 숯불향 입혀가지고 더 맛있게 먹을 수도 있어요. 자, 본격적으로 또 2차 시식 가겠습니다. 언양 불고기에다가 갈치젓을 살짝 올려서 먹어보세요. 진짜 극락 갑니다. 두 번째 파는데 다 먹고 요거 남았어. 어떡하냐? 엄마만 맛있는 거 먹어서. 일로 앉아. 근데 안 돼. 니네 이거 먹으면 죽어. 오래 살아야지, 엄마랑. 안 돼. 줄 수가 없어. 아, 너무 잘 먹었다. 이딸기 샀어요, 여러분. 이딸기를. 오, 나 이딸기 되게 싸게 샀어. 킹딸기, 킹딸기. 이거 봐. 이거 실화예요, 이거? 야, 세상에, 이게 딸기다, 이게. 이게 딸기다. 너무 달고 맛있네. 안에 즙이 꽉 찼어. 만약에 통일되면은 선진국이 된다고 보세요. 우리나라 선진국이 맞잖아요. 나는 선진국이 통일되면 후퇴된다고 생각해. 우리나라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지역 갈등이 정말 심해요. 대한민국보다 북한이 지역 갈등이 더 심합니다. 북한은 뭐 황해도를 땡해도라고 하고, 그리고 뭐 양강도를 날강도라고 하고, 그리고 함흥을 뭐 함흥 얄개라고 이게 표현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역 간의 갈등이 어마어마하거든요. 우리나라도 지역 갈등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. 이 상태에서 만약에 통일된다? 아이고야.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미치고 환장할걸요? 우리는 통일을 되기 위해서 북한을 우리가 끌어안겠다 이러면서 통일을 정말 좋게 내다봤는데,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바랬던 자본주의는 이런 거 아니네 이러면서 그렇게 갇혔던 삶에서 이제 풀어놓으니까 얘네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잖아. 통일하려면은 북한도 대한민국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북한 주민들이 손으로 읽어내야 되거든요. 지금 저 집단이 어떻게 하고 있어? 북한 주민들이 할 수 있겠어? 못해요. 만약에 남북을 서로 오고 가잖아. 그러면 그게 통일이에요. 마음대로 놀러 왔다 놀러 갈 수 있잖아. 그러면 그게 통일이지. 통일이 별거 통일이겠습니까? 그게 통일이지. 또 북한 인민들이 이거를 보면은 엄청 부러워하겠네요. 아니, 주간나는 또 아래 동네에 내려가서 우리도 못 먹는 쌀떡을 저렇게 먹냐 이러면서. 근데 얘를 왜 가래떡이라고 해요? 북한은 얘네를 이제 입쌀떡이라고 하거든요. 너무 맛있다. 오늘은 떡 이렇게만 구워 먹을 거예요. 더 이상 안 먹을 거예요. 너무 맛있어. 너무 뜨겁다.